안녕하세요, 커넥티드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통계자료를 발견했는데요. 전세계 100대 억만장자 중 대학학위를 소지한 70명의 부호가 가장 많이 선택한 전공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메이커인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의 정의부터 탑3 대학 순위까지 경제학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을 단순히 돈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경제학은 개인이나 사회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교환 분배 소비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었죠? 경제학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미시경제학과 소득, 소비, 투자, 고용 등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을 배웁니다. 이 밖에도 경영학원론, 통계학, 대량경제학, 경제정책학, 게임이론, 경제성장론, 산업조직론 등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고 하네요. 경제학 유학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희망하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제공하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신문, 뉴스레터, 경제뉴스 보는 것을 즐기시나요? 경제학은 사회과학에 해당하지만 수식이나 그래프를 활용해 경제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론이 수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가장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을 공부하고 어느 직종에서 일하게 될까요? 네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사, 공인회계사, 펀드매니저 등 금융권이나 일반 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앱은행 등 경제 관련 정부기관이나 금융공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학 대학 교수나 정부 소속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경제학자 및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공자들의 꿈의 직장인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무역기구, WTO 등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3 대학을 소개합니다. 3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오래된 대학교일 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특히 경제학과 이공계열의 강점을 두고 있는데요. 케인스 이론을 창시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더 케인스가 이곳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공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과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 경제학, 인문학 분야로도 가르치는 종합대학교입니다. 1위는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긴말에 필요하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 중 하나죠. 다른 명문대에 비해서 역사는 짧지만 아주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 중 4분의 1이 스탠퍼드를 졸업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학과 진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커넥티드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쉽게 찾는 나만의 글로벌 교육 커넥티드.